러스티 레이크 호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러스티 레이크 1893년. Good afternoon. Let me introduce myself. 아, 네,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My name is Mr. Owl. 미스터 오울이면은 이제 올빼미인가요? Of the Rusty Lake Hotel. 러스티 레이크 호텔의 주인이군요. 올빼미가. The guests are arriving.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이 오고 있죠. They all have their own reasons to be here. And I have my own reasons to let them. 저들이 이제 나의 호텔에 묵는 겁니다. We'll be having five dinners. 다섯 명의 저녁 식사. Everyone is worth dying for. I'm sure it's going to be a wonderful week. 아주 원더풀한 위크를 보낼 수 있겠군요. 이건 나의 기억입니다. 로비. 주방이 있네. 방탈출 게임 같은 거. 이 새우 칵테일. 새우 칵테일을 일단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얘가 이제 미스터 크로우 씨가 이 호텔의 지배인 정도 되나 봐. 자, 뒤로 가고. 방탈출 게임처럼 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방탈출 게임. 그거 좀 잔인하대요, 생각보다. 오! 개구리 씨가 주방장이구나. 음악 적당합니까? 자, 뭐 가져갈 거 없나? 아, 앱스토어에서 이거 지르시려고 그랬어요? 영어 못해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칵테일을 먼저 얘는 뭐야? 아하. 아직 오늘은 저 사람들의 방에까지는 못 가는구나. 방에는 못 가고 이거 엘리베이터를 조종하는 조종 기구인 것 같고요. 자, 아 여기다 이제 한 명씩 이제 접대를 해야겠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호텔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토끼 요리 토끼 요리가 아니라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드시죠. 아주 좋군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입니다. 자, 마담 오늘의 특선 요리는 비둘기구이 비둘기구이가 아니라 자 이것도 드시죠. 아 뭔가 드시고 있군요. 이걸로 맛있게 드십시오. 마담 오늘 참 탐스러워 보이십니다. 자 젠틀맨 아 오늘 참 녹용물 녹용 아 오늘 녹용이 몸에 좋다던데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젠틀맨께서 와주시는 바람에 저희 호텔에 벌써 건강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아 우리 멧돼지 고기 멧돼지 좋습니다. 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뭐지? 정체가 뭐야? 이거 뭐 메추리야? 메추리 꽝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맨 마지막에 자 이걸 드시죠. 피상트. 피상트가 뭐예요? 피상트가 공작? 공작을 먹는다고? 공작을 먹냐요? 아, 칠면조 아니야? 꽝이에요? 메추리 드시면 나요. 자 공작을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저 빨간 와인잔을 좀 가져가도록 할까요? 저 와인잔을 좀 대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못 가져가네요. 이건 아직 못 가져가고 자 마드모아지앙 그리고 미스터 래빗 오케이 좋아. 메뉴에서 레시피를 봐야 되는구나. 아 메뉴에서 레시피를 아 여기 있구나. 아 오늘의 레시피가 여기 있네. 머쉬룸 버섯과 사슴고기 로즈마리 그렇죠. 아 버섯과 이게 로즈마리 아니야 이거? 이게 로즈마리 같은데? 일단 잠깐만 버섯을 좀 찾아야겠는데 사슴고기와 버섯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게 필요하구나. 요게 필요하고 아니면 혹은 토마토와 보어립스는 뭔 뜻이지? 이거 양고기 아닌가? 레드와인과 그 다음에 혹은 이제 피치한트 그렇지 가슴살과 오케이 래빗 토끼 다리와 캐럿 화이트 빈 그 다음에 포테이토와 피존 윙. 아 피존 윙 노래 피존 윙 이 닭날개도 아니고 지금 비둘기 날개 요리가 어떨지 궁금한데 블랙베리 오케이. 어 그리고 또 컨티뉴 뭐 이렇게 하나씩 있군요. 오케이 그럼 어느 게 제일 난이도가 낮은 건가 이게 이거 먼저 이거 선택해야 되나? 네 다 레시피네요. 이 레시피를 보고선 재료를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럼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아주 맛있겠는데 아하 얘가
그 보어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멧돼지.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손님. 손님이 꼭 필요한데 이 손님을 어 룸으로 오라고 그랬어. 어 밤이 됐다. 어 밤이 됐어. 밤에 구하는 거구나. 호텔 강의 색깔은 와인 색깔로 변하고. 어 전화가 온다. 전화. 여보세요. 게스트들이 다 지금 룸에서 뭔가 날 도와주길 필요로 하는 건가 봐요. 좀 가보자. 어 하지만 열쇠가 없는데? 이 열쇠를 얻기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 내일 지금 식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식재료를 빨리 골라야 돼. 아 내 초상화를 한번 볼게요. 아하! 아 여기 또 머시룸이 있었네. 굿! 아하 하나를 골랐네요. 그럼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이제 사슴고기가 아주 좋겠구만. 로즈마리와 디어미트가 준비되면 되겠네요. 로즈마리는 어딨지? 이거 로즈마리 아니야? 이게 로즈마리가 아니네. 나 로즈마리 일단 좀 찾아야겠어. 1층엔 없는 것 같아. 어 이쪽에. 아 그렇지. 여기가 이제 식당이고요. 자 위층으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층. 자, 되게 너 눈빛 무서워. 너 눈빛 무섭게 생겼다. 자 사슴군은 어디 계시나. 자 룸 3번. 3번 룸 들어가도 되나? 아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야. 피상트 이분 아니고요. 아 노노노노 이분 아니고요. 룸 1번 2번. 아 이분은 멧돼지님. 미스터 멧돼지 아니야. 이분은 아 이분은 미스 꽝 아닙니다. 2층으로 가도록 할까요? 자 어디 한번 이쪽이신가? 래빗 토끼 아닙니다. 이분 아니죠. 자 손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피존 아니에요. 피존 아니죠. 네 프라이빗 룸인데? 아! 아까 왼쪽 맞았구나. 아 프라이빗 룸이 있네. 한 명 최종 보스가 있나 보네요. 손님 긴급한 일입니다. 잠깐만 나와주시죠. 아 여기 있다 디어. 예스 미스터 디어 룸 1번. 무슨 일인가? 아 네 손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요. 지금 아주 긴급히 둘이서 이야기해. 나 이거 재채기가 아니야? 네 긴급한 일이 좀 있어서 여기 뭐라고 쓴 거야? 개발세발 쓴 게 지금 이게 어? 개발레발 써놓은 이 글씨가 뭐야? 무슨 글씨야 이게? 자 빨리 진행해 주게. 안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 여기 아주 그냥 뼈가 있는 걸 봐선 어? 누가 죽었나 본데? 글씨가 개발세발이야 이거. 손님 어? 이건 뭐지? 이 열쇠 어? 이 열쇠 뭐지? 이 키를 이거 뭐 불을 붙이는 건가? 좋아, 이 키를 어디다 쓰는 거야? 이 키를 어디다 쓸까? 그리고 이 술! 우드카! 아, 보드카도 아니고 우드카야! 뭔가 사슴이 좋아하는 그런 술인가 보죠? 나에게 빨리 블러드마리 한 잔을 갖다주게! 블러드마리란 이제 칵테일 이름이죠? 아, 네, 블러드마리 알겠습니다, 블러드마리. 블러드마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우드카랑 이쪽에 뭐가 있네요.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아니죠. 아, 레시피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거 도르래가 있는데? 아하, 여기다 뭔가를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고. 3232? 아 잠깐만요. 그건 공략 보고 말씀해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추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뭔가 나방이 한쪽이 없죠? 여기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없어요. 이건 뭐지? 커피 기계인가? 뭔가 플러스 쪽으로 돌리는데?
뭐 즙을 짜나? 아무것도 먹고. 창문에 뭐가 있었어요? 아 여기 뭐 있다. 성냥. 그렇죠. 성냥 좋습니다. 성냥 좋고요. 이 빠케스. 빠케스 그렇지. 아 빠케스를 통해서 물을 긷는 거야. 저기 있다 나방. 나방에 분명히 있었는데? 잡아. 야 잡아. 저 어떻게 잡는 거야? 저 어떻게 잡는 법이 있겠죠? 자 이거를 달아줘요. 버킷 위드 워터. 오케이. 물을 담았어요. 네, 공략 알려주지 마십시오. 공략 안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거 뭘로 닫는 거야, 이거? 이거 뭔가 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오케이. 물을 길었고요. 이 물을 여기다 분명히 붓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물을 붓더니 글라스가 만들어졌어. 아니, 물을 붓더니 하여튼 글라스가 생겼어. 그렇다면 이거를 이거 잡는 거 아닌가? 잡는 건 아닌가? 아, 이쪽에도 뭐가 있네. 아, 이제 알겠다. 요거랑. 아하, 이렇게 추론하는 거구나. 그렇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세모 플러스 1이 4야. 그렇다면, 세모는 3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론해 가는 거죠. 세로는 3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5야. 5야. 왜냐면 5. 그럼 이거 1. 1. 1. 3. 5. 1. 네, 이거 됐어, 됐어. 됐어. 머리 써야 되는군요. 3, 5, 1. 그렇다면 정답은요? 세모는 3. 그다음에 이건 5. 5, 플러스는 1, 이건 3. 맞죠? 그렇죠. 아, 나이프. 아, 칼이 또 있었네요. 또 칼이. 요 안에 칼이 있었습니다. 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거. 그 다음. 아! 여기다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불을 붙였고.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건? 물 붙나? 아, 물 붙어요. 물분 다음에 불 붙이나? 술을 붓나? 아 로즈마리가 자라난다고? 여기에? 일단 저렇게 해놓을게요. 따뜻하게. 근데 식물 같은 걸 심어. 아 씨앗을 심어야 되나 보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아불 붙여. 용액을 증류시켜야 되는데. 용액을 증류시켜야 되는데, 그럼 용액은 아직,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이게 잠겨있죠? 열어요. 8, 5, 6. 뭔 소리야, 이거? 10이라는 거야? 이게 8이라는 거야? 아! 여기다 8을 누르라는 건가? 이것도 간단한 게임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게임이죠? 네, 8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고. 그렇지, 간단하죠, 이거. 이거 엄청 간단한 게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다이아드 3에 나왔죠? 네. 다이아드 3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잘 보십시오. 벌써 저는 끝났습니다. 네, 다이아드 3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물을 일단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왜 이게 동시에 부어지지? 왜 물이? 왜 동시에 부어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오, 육. 이거를 여기다 퍼. 오죠, 오죠. 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 간단한 수학이죠. 자, 보십시오. 네, 이거 다이아드 3에서 이거 폭탄을 할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오. 자, 그 다음에 육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이 남겠죠. 1이. 그럼 여기는 5가 남고. 그렇죠? 다시 여기다가. 올라오면 10, 10 됐죠. 10 됐죠. 자, 10 됐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다시 넣습니다. 여기 4가 남겠죠? 4가 남고, 여기 6이 남고, 그렇다면 여기 5가 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4가 남았으니까 4만 더하면 끝이죠? 자, 그럼 여기서 2를 빼야 되니까. 자, 잘 보세요. 자, 다 끝났죠? 끝났어요. 잠깐만요. 자, 다음에 하지 마시죠. 네.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다가 다시 부어주면 자 어떻습니까? 2 남았죠? 2 남았고 여기다가 이걸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그렇지 됐어. 그러면 여기가 됐고요. 여기 5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6 됐고 여기다 5 담고 저 여기 1 남았죠? 오케이 7 남았고 5 6 자 7 그 다음에 7 자 7 여기 1 2 3 4 4 8 7 7에서 5 하면 2 6 6 오케이 그래서 2 자 10 16 10에 4 10 6 10에 4 남고 6을 버리고 6에 4 2 치우고 잠깐만요 이 쓰레기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 쓰레기! 어? 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어? 자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잠깐 나갔다가 이게 리셋이 한번 돼야 되니까. 야 리셋이 안 되니? 야 이거 리셋이 돼야지 이거 리셋이 안 돼. 자 아 네 미안합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자 6 이거 담아. 그럼 1 남죠. 1 남는 거를 보주고 5 바꾼 다음 그렇죠. 5 아 5 넣으면 안 돼. 5 넣으면 안 되고 잠깐만요. 자 무겐 찌꺼기인 것 같습니다. 5를 6 5를 6에다 담아. 그렇죠. 됐어. 이렇게 담죠. 1 생각하지 말고 막 해보세요. 그러다 될 듯. 나 좋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막 해보자. 7 됐어. 1, 2, 3, 4, 5, 5. 이제 1을 만들어요. 1 만들었습니다. 1 만들었어요. 그렇죠. 됐죠. 1 만들었고. 됐어요? 10을 5에다 담았어요. 그렇죠. 됐어. 그 다음 6을 채워. 끝! 어, 끝! 자, 끝! 좋습니다. 이제 5를 6으로. 됐어! 오케이, 4. 끝! 6병에 1이 계속 남게 해야 된다고? 아닌데? 네. 아,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 1만 더. 7을 만드세요. 7 만들었어요. 1, 2, 3, 4, 5, 6, 7. 맞아요. 7 만들었어요. 이제 1만 남게 하면 되는데? 1을 남게 해야 돼. 6 일단 10 가고. 좋아요. 7을 10에 넣고. 7을 10에 넣고. 그래. 6에 옮기세요. 5를 6에 좋아. 어 그렇죠. 됐어. 아 그럼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걸 부어. 어 금병이 2 남았어요. 어 그럼 끝난건가요? 이거 하면 6이고 어 그냥 5로 6을 채워. 그렇지. 3 6 어 끝났어. 아, 그렇죠. 이거죠. 아, 됐습니다. 끝났죠? 오케이. 하은이 감사합니다. 아, 됐어. 야, 간단하게 끝났죠.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담아주면. 그렇죠. 파를 끓여요. 이제 끓여. 증류되는 거죠. 증류되고 있죠. 여기 강력하게. 강력하게 증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담아. 아니야. 글라스에 담지 말고. 이 술병에 담아. 아니야. 그렇죠. 자. 양동이에 다시 담아. 아니야. 어, 13분 걸렸어요. 그래.
자, 이 위에, 이 나비. 나비,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편접. 완완, 편접, 완완, 편편. 오케이. 네, 됐어. 이거 일단 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블루드라고 쓰여 있는 거, 블러드, 우드카.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텔레코? 텔라코? 텔라코. 오케이, 이렇게. 아까 나방. 아, 나방, 나방. 나방. 나방 잡으러 가야지. 야, 나방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저거를. 타바스코, 아. 이게 저거 뭘로 잡는 거냐, 저거. 칼을 잡아야 되나? 타바스코 소스. 아, 근데 타바스코 소스를 만드는 거구나.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오, 뭐야. 와,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녹용, 녹용. 커피. 받아. 커피 받아. 커피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됐어. 그렇지. 아, 이게 타바스코 소스가, 이게 타바스코 소스야. 이게 타바스코 소스구나. 그렇지. 이거면 됐나? 이거면 된것 같은데? 아, 이게 코피를. 이쪽 코피를 양쪽으로. 네. 됐나? 된 건가? 저 정도 얻었으면? 충분한가? 여기, 그리고 꽃도 폈어요. 그렇지. 됐어요. 지금 저것도 얻었어요. 그 뭐야?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여기서 나는구나. 자, 됐습니다. 블러드, 피, 우드카, 타바스코. 이게 블러드가 맞나? 피가 맞을까? 그리고 스페셜 뭔가가 있어야 돼. 스페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나방을 일단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가 없나? 여기다 넣나? 나방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아, 저기 아까 이거 누르는 방법이구나. 아, 여기 누르면 뭐가 열리나 보다. 이게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르는 건가 보다. 그죠? 맞죠? 얘 잡은 다음에. 근데 얘를 어떻게 잡지? 메뉴 뒤에 컵? 메뉴 뒤에 컵이 있어? 이건 안 되는데. 됐다. 뭐야? 피한 방울 넣고. 피한 방울 넣고, 물 채웠고, 그 다음에 더 뭔가 있어야 돼요. 블러드, 타바스코 넣고, 네, 일단 있는 재료를 부어 놓은 다음에,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화분에 있는 풀을 칼로 잘라버려. 그렇지. 안 돼. 이건 안 되고요. 그렇지. 피를 얘한테 지금 바로 손님. 손님 죄송합니다. 블러드 마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바스코랑 우드카랑 블러드 들어갔고 스페셜 썸띵 뭔가가 들어가. 이거 그러면 끝이다. 스페셜 썸띵만 들어가주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죠? 네, 손님. 고맙습니다. 손님이 지금 우리 희생하셨어. 스스로 마시고 싶으시면 이런 자세 좋죠. 그죠? 이런 자세 좋아요.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걸? 저 풀떼기 열어보라고요? 이거 안 열어지는데. 창문에 글라스를 놓으면 안 되나요? 됐다. 뭐야, 갑자기 잡혔어. 얘 뭐야 이게. 아예 아까까지 안 되다가 왜 갑자기 잡혔지? 신기하네. 얘 잡았고요. 아까 전에 그걸 보도록 하죠. 신기하네. 펼친 것, 접은 것, 완전히 펼친 것, 완전히 펼친 것, 펼친 것, 펼친 것. 편접 완완 편편. 편접 완완 편편. 편, 접, 완, 완, 편, 편.
챔피언 됐다. 오! 어 시드! 어 좋아 나왔다. 어 뭔가 씨앗이 나왔네. 이 씨앗을 여기다 심는 건가 보다. 그죠? 그렇지 여기다 심는 거네. 물.. 어 됐다. 오 자랐다 자랐다. 이게 바로 포이즈너스 시드. 아 독약 열매. 독약 열매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에 쓴 거야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 독을 그냥 탈 순 없지. 독을 그냥 탈 순 없죠. 갈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갈아 갈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 이렇게 또 보이시나. 파우더를 또 아, 기가 막히죠. 여기다가 대놓고 손님 앞에서 손님 특별 재료입니다. 아 이거 자 녹용도 들어갔으니까 녹용 피도 들어 사슴 피도 들어갔고 정력에도 아주 그만이야 저거 지금. 여기다가 뭔가 같이 하는 건가 보다. 같이 증류시키나 보다. 아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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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포이즌 포이즌 손님. 그 재료는 뭔가? 아 블러드 말이 주문하신 거에다가 저희 호텔만의 특별한 재료를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색깔이 좀 이상한데? 아 색깔은 좀 이상하지만 아 그냥 아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죠. 자 손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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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 아 싸늘한 시체가 아니라 아, 아주 싸늘한 맛일 겁니다. 드셔보시죠. 아주 맛있겠구만. 자 드셔보시죠. 자 아우 아음 좋다. 냠냠냠 한번 더 마실 거야. 냠냠냠냠 아주 내장이 타들어가는 맛이구만. 화끈해 아주 그냥 아주 좋아. 블러드 역시 블러드 말이야. 냠냠냠냠 냠냠 고객님 고객님 여기 잠깐만요 고객님 여기 별 그냥 맛있구만이야. 왜 이러지? 고객님!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어우! 어우! 고객님! 어 됐다! 얻었어! 디어미트 새벽! 새로운 새벽!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러스티 레이크 호텔에도 새 아침이 밝았죠? 손님들은 오늘 과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배고프구만. 자 오늘의 음식은요? 어 아직 음식이 안 됐나? 네 주방장 아 맛있겠구만.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오 야 괜찮은데 이거? 야, 아, 잔인하기보다는 나도 뭔가 군침이 도는데? 첫 번째 저녁 식사. 자 저희 호텔의 자랑인 사슴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아, 아주 맛있군요. 놀라워요 이 맛은. 어 정말 뭐랄까 씁쓸한 맛. 별점은요 미슐랭 점수는 뭐 빵점이야? 아 뭐야 이거. 또 그날 밤이 밝았죠. 빵점 받은 거예요 아니면 3개를 받은 거예요? 아 3개 별 3개구나. 어 좋아. 미슐랭 3스타. 1번 방 열쇠도 왠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두 번째 레시피는 무엇일지. 하하 돼지고기구만. 립이죠 립. 립 아주 맛있게 토마토와 립 그리고 레드와인의 이 환상적인 조합. 야 멧돼지 다리 멧돼지 가슴살 이거 립 이거 먹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오늘은 요걸로 하도록 하죠. 어디 문제지? 아 드디어 결국엔 갖고 왔구만.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맛있다. 어 이거 아주 뭐 흔한 맛이 아닌데 역시 대단한 호텔이군. 역시 칠성급 호텔이야. 아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사실. 아 나 배가 아파.